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수입 중지가 아닙니다. 수입 재협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가 미국과 맺고 있는 조건은 전 연령의 미국 쇠고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이 고령우죠? 그런 고령우는 대부분 낮은 등급의 쇠고기로서 여러분 렌더링 회사라는 거 알 겁니다. 그것은 동물 사체 재활용 공장입니다. 거기는 그러한 소뿐만 아니라 무슨 동물병원에 죽은 시체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갈아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또 등급이 남은 것은 사료나 화장품, 의약품,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가장 저희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분명히 신경증상이 있는 광우병 고위험소였는데 그렇다면 즉시 격리하고 광우병 검사에서 폐기해야 될 소가 미국 검역체제에서는 여전히 재활용되기 위해서 렌더링 회사까지 보내졌다는 겁니다. 미 축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말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국민들한테 늘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쇠고기가 광우병이 발견된 다음에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버젓이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국민을 또 속이고 또 기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가 보여서 미국과 통상 마찰이 우려돼서 오바마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훼손될 것이 걱정돼서 우리 국민의 뜻을 거스르겠다면 즉시 정권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여라! 국민주권 사수하자! 국민주권 사수하자! 모여라! 국민주권 사수하자! 국민주권 사수하자!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그동안 2008년도 주장했고 그거에 의해서 맺었던 미국 조건에 의하면 지금 같은 상황을 비춰볼 때 위험하기 때문에 재협상 하겠다 이랬다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개선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전혀 실효성 없는 검역 강화라는 걸로 국민들을 속이고 또 무의미한 조사단을 파견하는 걸 볼 때 저는 그 원인은 왜 그럴까 결국 뼛속까지 친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